여인쇼의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도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내부 이슈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전략들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여인수 전문가님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안에서 좀 바쁩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 여기에 메타버스까지 많이 좀 들썩이면서 코스닥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시장 흐름들 분석해 주세요. 네, 오늘 보면 이제 다우 빼고 나스닥이 좀 올랐다고 우리도 영향을 받는데 코스피를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시장 흐름이 중요한데 시장 흐름은 예, 다시 이제 반등 마무리 본격 조정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단기 조정을 해소하는 흐름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전에 확인한 지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직까지 이제 경기 하강 이슈는 물론 남아 있습니다. 경기가 아직 뭐 반전된 건 아니니까, 그죠?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요. 예, 지금 어떤 모양이냐. 경기 지수는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데, 밑에서, 유동성은 밑에서 받쳐서 올라가지고 골드가 아직 났어요, 실은. 예, 이게 뭐 최근에 미국이 금리 올리더라도 유동성이 증가된 거는, 예, 중국이 돈을 많이 풀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 진작 때문에.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가 났었죠. 리만 사태 때. 그때 뭐다 죽는다 했는데, 당시에 중국 경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빨리 해소했죠. 한 4, 5개월 만에 위기를 끝냈는데,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산을 저점 매수하려고 하는, 예, 전 세계 시장에 지금 하나의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1월 달에. 오늘 어제 보면은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유동성의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시장을 지금 나쁘게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핸디캡은 있습니다. 네, 실적이라는 핸디캡은 있는데, 네, 올해 지금 이제 전망치가 좋아질 것이 더 크게 보이는 주가들은 쉽게 안 빠진다는 거죠. 네, 그 주로 코스피는 경기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자세히 보면 이번 주만큼은 제가 연주전 리오프닝에 집중하시면 된다 했는데, 뭐 제가 전망대로 주가도 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죠? 지금 코스피가,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매물 소화를 하는데, 네, 리오프닝과 관련돼 가지고 일단 이번에 여행 관광 쪽에 예, 모두투가 실적이 제일 지금 좋게 나올 거로 보기 때문에 뻗었습니다. 정부가 빠르면 20일 날 지금 뭐 실내 마스크는 이제 근고안, 이제 노 마스크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소비재군들은 발표 전후 정도면 고점 나온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라든지 어제 뭐 부각적으로 언급드렸던 뭐 찐에어라든지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시세들이 더 터지는 거죠. 이 소비재 축을 그 리오프닝을 보유한 분들은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마시고, 네, 이번 주 이제 발표 전후에 먼저 주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챙기는 타이밍으로 이제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뭐 따라갈 이유는 없다 봅니다. 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 리오프닝의 반개는 소비재만 있는 게 아니다 했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 보면 중국이 해외 문호를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문호를 개방 확대한다는 것은 바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하고 직결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연초 이후에 한 2주 반 쉬었던 네, 엔터의 대표주죠. 네, CJ ENM이 오늘은 이제 뭐 수급이 들어오면서 네, 최근 휴식기하고 이제 다시 반전을 준비하는 모습이고,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각양각색인데 소비재보다는 적게 올랐죠. 좀 가격 매력이 있는 네, YG 엔터 이런 쪽, 네, 하이브도 오늘 18만 원 뭐 진입하죠, 그죠?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모아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기 뭐 최근에 쉬었던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8만 원전을 복원해주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수급이 미디어 엔터는 이동하는 거죠. 이제 오프라인 소비재 쪽에서 이제 온라인 미디어 엔터 쪽으로 지금 수급이 이동 배치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리오프닝은 계속돼 돌아갈 거란 말씀을 어제도 드렸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장을 보셔야 됩니다. 네, 보셔야 되겠고, 일단은 중국이 길이 열리면은 뭐 혜택 보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이거 부분이 있고, 지금 코스피 경기주 쪽에 언급하면 제가 화학, 해운 이런 거잘 봐야 된다 했는데 전혀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이제 이거 뭐 덤비기는 힘든데, 네, 이거라든지 006650 보면은 오늘 아침에 코스피하고 조정을 받았는데도 큰 변화 안 주죠. 살아 있다는 거죠. 네, 살아 있다고 봐야 되겠고, 반도체도 전망치는 좀 부족하지만은 변동성은 적습니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문제가 거의 없다 보고 있고,
어제 뭐 빅 이슈가 나와서 움직였던 쪽 중에 또 은행주 장관이 금융주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실적이 좀 안 좋다 이래가지고 오늘 충격파 먹었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뭐 은행주가 골드만삭스 영향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기사를 썼던데 그거 아니고요. 골드만삭스는 인베스트먼트 뱅크죠. 투자은행 증권사란 말이에요. 증권사 치고 작년에 좋았던 증권사 어디 있겠어요. 다 지금 뭐 예, 큰 로스가 났단 말이에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은행은 코머셜 뱅크죠. 좀 더 시중은행들은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융도 시세가 마무리됐다고 말하기 힘들죠. 어제 실은 뭐 제주은행이 네, 급등했었는데 오늘 그 때문에 매물 수화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4분기 실적은 이제 지금 이제 금융은행 쪽이 세다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지금부터는 거래를 기존 주자들도 지금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챗봇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챗봇은 그동안 연초에 주도주 실전에서 이제 솔트룩스를 저는 한번 챙겨 나왔습니다. 최근에 솔트룩스라든지 지금 연초에 주도했던 이런 코난 테크놀로지는 갈 때까지 간 주가들이에요. 로봇도 선행주자는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감속기 부분만 말했는데 감속기 오늘 실은 장중에 급등했듯이 지금 챗봇은 주도주가 좀 바뀝니다. 어디로 바뀌냐 하면은 KT가 지금 이 챗봇 관련해가지고 상용화에 기술력을 확보하고 네 박차를 가한다. 지금 조기 상용화하겠다. 국내 통신 3사 중에서는 KT가 가장 앞서게 지금 세게 나왔어요. 그러려면은 지금 SKT, LG텔레콤 다 따라갑니다. 예, 지금 보니까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규모 투자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뭐 챗봇, 챗 GPT죠. 여기에 뭐 집중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이 가기 때문에 KT하고 거래하는 회사가 급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좀 적게 가던 셀바스 AI 이게 보면은 예, 지니에 들어가는 음성 AI 솔루션, 네, 납품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수혜주, 통신사와 거래하는 업체들 쪽으로 수급 이전되는 겁니다. AI가 얼마나 힘이 세냐면은 AI 쪽에 시세 관련해가지고 실은 반도체 아무것도 못 가고 있는데 어제 제가 장중 공개 방송에서 언급드렸는데 이런 가온 칩스 왜 가냐? AI용 반도체라는 거고. 바이오도 보면은 루니카 같은 게 AI 기술을 응용 융합해가지고 바이오 신약 신기술 지금 만든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주들이 바이오까지 연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연초에 불어닥치는 이런 챗봇 관련주들은 선도주들 말고 이제 새로운 실질적인 수혜주로 이제 주가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이게 좀 중요하다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네, 근데 연초에 제가 시세가 터진 것들은 이제 실전에서도 챙깁니다. 로봇도 그렇고요. 이건 참고하고 이제 후발주자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게임까지 제가 뭐 리오퍼닝과 반개되죠. 파노와 관련된 기업은 잘 봐야 된다 했는데요. 뭐 보세요. 조이시티골 장중에 아마 급등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오늘 여러분들의 시장 트렌드 변화를 인지를 좀 하셔야 되고 바이오는 아직 1월달 연초는 실적과 관련된 주가만 갑니다. 케어제는 양일간 쫙 뻗어가지고 지난 12월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내용되는 주가들은 네, 반전 이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화 흐름들을 읽어주셨습니다. 리오프닝의 확산과 업황을 회복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인공지능 종목의 변화까지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까지 모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소비재는 이제 뭐 항공 여행 뭐 이런 부분들 있죠. 그 다음에, 저, 뭐, 소비재든, 뭐, 섬유 오늘 한세시로 또 움직이고 그런데, 어쨌든 발표 전 후에는 항상 늘 그랬습니다. 발표 나오면은 일반 연격은 고점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하는 D-1일 그 전 후에서는 잘 챙겨놓으시고, 연초에 주도했던 쪽은 제가 추초 예상대로 이번 주 오히려 빠지기보다는 고점화가, 나온다는 거죠. 네, 고점화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로봇도 보면은, 지금 레인보우시나 지금 뭐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뭐 초급등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요 좀 더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욕심내지 말고 로봇 순환이 이렇게 돌아가서 오늘 장중에 24,000까지 언급드린 SBP도 급등해가 뭐 챙길 게 다 줬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AI 챗봇은 종목이 예 터닝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웹툰 미디어 엔터 쪽은 그동안에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요 코스닥에 지금 개보를 잘 기억하시고, 예, 네, 아직까지 저 게임은 막 쫓아다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부분을 좀 잘 아시고, 안정적으로 본다면은 코스피를 잘 봐야 됩니다. 코스피 쪽에 오늘 뭐 제가 어제
강세 반전 다음에 조정주는 쪽을 잘 보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나 시스템도 어제 급등했었죠. 네, 이런 것들 어제 뭔가 움직임이 있었던 것들 관종에 넣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주후반에 뭔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건데 연초에 못 간 게 반도체 기대 때문에 못 갔고 그다음에 5G도 지금 수면 아래로 좀 내려와가지고 영 뭐 빌빌대고 있죠. 근데 연휴 이후에 뭔가 좀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예, 반도체나 5G 중에서 뭔가 움직임이 나타날 기연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이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뭔가 호재 반영 지금 부여를 받지는 못했는데, 네, 이들 쪽도 지금 연초에 못 갔다고 해서 버릴 카드가 아니고 기다리면 된다 했죠? 이런 흐름으로 보시고, 시장은 지금 가격 매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에이스급 아니면은 배팅을 안 해줄 것 같아요. 가격 매력을 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바이오는 내용이 확실하게 뭔가 준비가 1분기에 되는 것들은 움직인다는 것. 그 외에는 관망하십시오. 관망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이제는, 네, 조금 뭐 종목별 변화가, 섹터의 변화가 어디로 이어지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코스피 경기 산업재는 해운까지 포함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계속 지속 긍정적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섹터별로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인수의 선택과 집중 시간이었습니다.